보신 것처럼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한 구찌의 패션쇼가 어제 경복궁에서 있었습니다. 임금님이 다니던 길이 런웨이가 되니까 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 거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허 변호사님, 그 뒤풀이를 했는데 거기서부터는 명품 뒤풀이가 아니었다 이런 비판이 나왔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사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 하면 누구나 아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가 아닙니까? 경복궁에서 패션쇼 열었는데 행사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. 우리나라 문화재, 이 전통 문화재 고궁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고요. 그리고 구찌가 작년에 문화재청과 이 경복궁을 복원하는 데 이제 후원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는 행사긴 했어요.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뒤풀이 행사가 문제였는데 이 건물에서 밤 늦게까지 엄청난 소리의 음악과 불빛이 새어나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서 50건 넘게 신고가 잇따랐다고 하는데요. 아까 보신 영상에 음악 소리 나왔잖아요. 예. 그게 10배 줌을 당겨서 찍은 거래요.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에서 찍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 건물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. 가까웠으면 더 시끄럽겠네요. 그러면. 그게 그렇죠. 그리고 그게 밤 10시에 찍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12시 넘어서까지.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. 경찰이 계도에도 달라지지 않았고 범칙금 부과하고 주차 단속하고 하느라고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몸살을 앓았다고 합니다. 근데 사과를 또 구찌 측이 한 줄 해가지고 또 얘기가 많던데? 네, 그 사과도 구찌 코리아에서 한 게 아니라 홍보 대행사에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배포를 한 건데 소음 등 불편함에 깊이 사과드린다 딱 한 줄만 있었고요. 온라인 공식 홈피에도 사과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. 유명 명품 패션 브랜드에서 이렇게 유서 깊은 장소에서 패션쇼 하는 거는 자주 봤지만 알겠습니다. 이후에 이런 게 이제 소음 문제로 문제가 된 거는 처음 봤거든요. 명품 행사답게 명품 사과, 명품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뜻깊은 행사에 좀 마무리가 개운치가 않았네요.